1901년 고종의 후궁인 엄비가 돌아가신 부모와 외가조상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봉원사에 봉안한 아미타 괴불도, 가로 380cm, 세로 810cm의 두루마리 그림을 펼치면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아미타삼존이 또렷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19세기 전통을 계승한 20세기 초기의 사철화로 최근 서울시 유형문화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봉원사의 또 다른 유형문화재, 범종은 1750년 영조 시절 경상도 이씨 일파의 대표적 장인 이만돌이 만든 작품입니다. 충청남도 예산 가야사에 있던 종이 서울 봉원사로 이운된 것으로 종이 옮겨지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남아있지 않지만 주조 상태와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유형문화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3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유물은 총 12건. 그중 봉원사, 미타사와 같은 4차례 봉환된 불교 문화유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바다 위 파도 위에 서 있는 관음보살과 용왕 등을 그린 백의관음도, 섬세한 필성과 탄탄한 구성을 가진 지장시황도 등 미타사에서만 8점의 유물이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문화재의 보물창고, 동관왕묘에는 37점의 유물이 선정됐습니다. 동관왕묘 정전 중앙에 봉안된 금동제 관우신상, 임진왜란 시기 명나라 황제와 조선 선조가 일본을 물리치고자 세운 것으로 그동안 사대주의라는 비판도 받아왔지만 한중 조각사적 의미가 크다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중국에도 이렇게 금동으로 만든 게 없고요. 이 정도로 시간이 그 시대가 올라가는 1601년인데 시대가 올라가는 정도의 크기도 크고 아주 엄청난 규모로 만든 게 중국에 없는 한국에 있는 매우 중요한 유물인 거죠. 1987년 산소를 이장하다 무덤에서 나온 기록 자료들도 이번 지정고시 유물에 포함됐습니다. 조선시대 인조 재임 기간 사관을 지냈던 정태제의 무덤 속에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자세히 기록된 사초, 관아의 비품 출납을 기록한 중기, 정태제가 귀향 시절 아내에게 보낸 편지 등이 발견됐습니다. 사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임금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 같은 것을 그날그날 기록한 사초가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방부 처리 잘 해가지고 여러 후손들이 잘 볼 수 있게끔 보존 잘 하겠습니다. 최근 12건이 추가되면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유물은 총 336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된 문화재들을 통해 역사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TBS 홍희정입니다.